안녕하세요. 하나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세조실록 제2부 성산문의 5판 운명을 가른 벼룬건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457년 6월 1일 운명의 아침이 밝아왔죠. 이날이 바로 그날인데요. 성산문과 박팽년을 위시로 한 단종 복위파가 결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효원의 육신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사육신, 생육신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 단종 복위를 시도를 한데 있어서 가담했던 사람들이 6명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숫자가. 그리고 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핵심 멤버를 추린다 하더라도 그것도 6명이 넘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육신전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남효운이 자기 기준으로 이제 쓴 거고 이게 히트를 쳐가지고 사육신인 유명세를 타게 된 거지. 사육신이라는 표현이 물론 당대에도 썼던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볼때 이게 진짜 객관적인 용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단종 복위파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아무튼 단종 복위파는 거사를 앞두고서 몰래 상황인 단종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알리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히 교감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단종은 단종 복위파의 충의에 감명을 하면서 그들의 거사의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단종 복위파 가운데는요, 사육신에 포함이 안 되는 분인데, 단종의 외숙부였던 권자신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자신이 거사를 앞두고서 직접 단종을 찾아가가지고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종의 외숙부니까 단종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좀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비록 단종 복위파가 벼룬검이라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고는 하지만 궁 안은 사실 세조의 세력이 막강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단종 복위파뿐만 아니라 단종 자신도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 분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도 아니면 뭐 도박에 가까운 일이었는데요.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단종이 확실히 할아버지인 세종의 승부사 기질을 좀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종은 단종 복위파에게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로 또 그들을 경계하고 사기를 진제시킬 목적으로 보통 이제 전쟁터 나가기 전에 의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숙부인 권자신에게 어검을 하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사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공하면 같이 사는 거고, 죽으면 같이 죽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믿고서 최선을 다해서 해봅시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권자신이 단종으로부터 어검을 하사 받음으로써, 이른바 단종 복위 계획이 가동이 되었습니다. 당시 단종 복위파의 거사 계획은 이러했죠. 이때 명예사신이 한양에 방문을 해 있었고, 창덕궁 광현전에서 세조가 직접 명예사신들을 접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세조뿐만 아니라 세자, 그리고 세조가 가장 신임하고 있던 세조 정권의 핵심 실세 중에 실세였죠. 한 명회까지 여기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말고는 이제 세조 정권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꽤나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그 연회장 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무장을 할수 있는 사람, 칼을 찰수 있는 사람들이 벼룬검인데, 그 벼룬검이라는 것이 왕 뒤에 실패해 있는 경호 역할을 맡는 2품 이상의 무관들이잖아요. 사실 그 벼룬검들이 경호라기보다는 좀 제가 볼 때는 의전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근데 어쨌든 의전이 됐던 뭐가 됐던 칼을 차고 서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벼룬검에는 성승, 유흥부, 박쟁 세 사람이 뽑혔는데 세 사람 다 공교롭게도 단종 복위파였습니다. 그냥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당시 세조 정권이 얼마나 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막강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좀 내실이 부실하다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갖고 있는 단종 복위파 세 명을 공교롭게도 벼룬검으로 뽑았다는 거는 애초에 정변을 통해서 이렇게 정권을 잡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세력 자체가 한정돼 있었고 결국에는 나머지 이제 세조가 판단하기에는 중도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이런저런 이제 제안들을 하면서 혜택을 베풀어 주려고 했던 건데, 근데 그 중도파라고 생각했던 세 사람이 사실은 안티 세조의 선봉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조가 제대로 당한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단종 복위파는 벼룬검을 이용해서 등 뒤에서 세조와 세자 한 명의 등을 일거에 제거를 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세조가 무인적인 자질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등 뒤에서 칼로 내리꽂는데 그거 무슨 재주로 그걸 갖다 막을 거예요. 이거는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단종 복위파의 천운이 여기서 그치질 않았다는 거죠. 당시 연회장 문 밖에서 시위를 맡게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연회장 안에서는 벼룬검, 연회장 밖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경호 병력을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위를 맡게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박팽년의 족친이었던 김문기였습니다. 역시 이제 육신전에 포함이 안 되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굵직한 인물들이 육신전에 또 포함이 안돼 있다는 게 그게 참 이제 사육신이라는 용어가 뭔가 좀 역사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데 있어서 약간 좀 방해가 되는 용어긴 하죠. 아무튼간에 이제 이 김문기가 박팽년의 족친으로 당연히 단종 복위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사가 시작이 되면은 안에서는 벼룬검이 칼을 뽑아가지고 세조와 세자 한 명이를 처단을 하고 바깥에서는 김문기가 군병을 동원해서 호응을 한다. 그렇게 해서 싹다 일망타진한 다음에 어떻게 하자? 단종을 복위를 하자. 라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짰던 거죠. 이처럼 단종 복위파에게는 그야말로 천운이 계속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쭉 간다면 성공은 거의 보장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아, 이게 또 순조롭게 안 가죠. 아무튼 단종 복위파는 이대로만 가면은 그냥 게임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거사 계획을 이제 가다듬으면서 연애가 이제 벌어지는 시간까지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정말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진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게 뭐였냐? 세조 정권의 핵심 실세이자 세조로부터 가장 큰 신임을 얻고 있었던 한명예가 갑작스럽게 벼룬검을 제외하자고 건의를 했다는 거죠. 한명예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6월이니까, 음력 6월이면 양력으로 7월 정도. 한참 이제 삼복더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이 지금 엄청 더운데다가 연회장이 상당히 비좋은 편이다. 여기 굳이 무장을 하고 있는 벼룬검을 세워가지고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득실득실 사람들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벼룬검을 제외하자라는 그런 이제 건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단종 복위파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완벽하게 거사 계획을 초치는 발언이거든요. 아, 근데 다만 좀 애매한 건 이거예요. 이게 한명이가 무슨 낌새를 눈치를 채서 저런 말을 했던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별 생각 없이 날씨가 더워가지고 장소도 비좁고 그래서 진짜 별 생각 없이 한 소리였는데 그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밟는 격으로 그랬던 것이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우연치고는 좀 기가 막힌 우연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황한 성산문은 예법상 벼룬검을 쉽게 폐지할 수가 없다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이미 한명에 대한 각별한 신임을 보여주고 있는 세조. 결국 한명의 말대로 그날 연회에서 벼룬검을 제외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상의 내용이 이제 사료에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이 단종 복위파의 거사 당일 모습은요. 아, 결국 이제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이게 최종적으로 실패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다 체포를 당해서 국문을 이제 진행했을 때, 그때 나왔던 이제 공술, 그거 가지고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실록에 있는 내용은 좀 딱딱하고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은 대개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실록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체포된 다음에 뭐라고 이제 답변을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거사를 일으키려고 했냐라고 그 시행 방법을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대답하기를 성승, 유흥부, 박쟁이 모두 벼룬검이 되었으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러니까 실록에서는 당연히 세조한테 존댓말을 써요. 아마 근데 이거는 제가 볼땐 야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야사에서 말한 것처럼 뭐 이제 반말 칙칙하면서 나으리 그랬겠죠. 왕이라고 안 하고. 근데 실록에다 진짜 그렇게 적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실록에다가는 이제 그냥 그거를 좀 순화시켜가지고 다 존댓말로 바꾸고 전화로 바꾸고 나으리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아무래도 왕조국가 시대다 보니까 아무리 직필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런 말까지 다 직필을 하기는 좀 곤란했겠죠. 자, 그래서 뭐 이제 변홍검의 이 단정 복위파 3명이 다 뽑혔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계획이 심플하다 이거예요. 그 시기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어제 연회에 그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장소가 좁다 하여 운검을 없앤 까닭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운검을 없앤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실록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사에서는 이것이 한 명이가 그렇게 건의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볼땐 이것도 야사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닌 말로 세조가 야, 심심한데 오늘 벼룬검 그냥 뺄까?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 누군가의 권위로 이것을 뺐을 거고, 벼룬검이 그리고 실제로 의전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맞는데, 그런 걸 갖다 함부로 뺀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건의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세조의 신임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인물일 것이고,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한 명이죠, 역시. 그리고 이한 명이가 나름대로 이제 정보 같은 걸 수집을 하다가 뭔가 좀 이제 불안한 낌새를 갖다가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이제 삘이 안 좋다. 그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는 만전을 기약해서 이런 건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세조가 이거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야사의 내용이 개인적으로 좀 이제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성승과 유흥부, 박쟁 등이 벼룬검을 서기에서 칼을 차고 이미 연회장에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한 명에는 연회장 입구에서 이들을 막아섭니다. 못 가! 하면서 딱 막은 거죠. 그러자 당황한 세 사람은, 아니, 왜 우리를 갖다 막은 거냐?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벼룬검을 서기에서 왔다. 길을 비키시오. 했겠죠. 자, 그러자 이제 한 명에는 뭐라고 이제 답변을 하냐면은, 당신들 못 들었냐? 어명에 따라서 오늘은 벼룬검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매몰차게 이들의 입장을 거부를 했던 거죠. 어쩌면은 여기서 한 명이가 정말로 눈치를 좀 뭔가 챘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벼룬검을 안 하기로 했는데 저들이 왔다. 물론 진짜 단순히 연락을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혹시 저들이 우격다짐으로라도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좀 이제 의심을 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 명이가 철벽 방어를 치는 바람에 결국 이 벼룬검 세 사람은 입장을 하지 못하고 일단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야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죠. 이렇게 절의 기회를 놓치게 되자 성산문은 적잖이 당황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벼룬검으로 뽑힌 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저없이 역시 이제 무장스럽게 아주 과감하게 나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저할 때가 아니다. 지금 상황상 보니까 우격다짐으로라도 밀어붙여가지고 우리가 거사를 진행을 해야 될것 같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세 사람이 주장은 그랬습니다. 그냥 심플하죠. 이미 칼을 뽑았는데 무라도 썰어야지 지금 여기서 쉽게 넣는 법이 어딨냐.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현재 한 명이가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물러난다면은 다음번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칼을 뽑은 김에 여기서 승부를 내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거사를 주도하던 성산문과 박근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단종 복위파를 결성하면서 그래도 몇년 동안 세조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런 거대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신중하고 꼼꼼하고 섬세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산문과 박픽련이 이런 조직을 만든 데는 정말 참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는데 막상 거사 당일날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자신들의 계획이 크게 어그러지자 여기서 굉장히 당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산문과 박픽련은 꽤나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산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오늘은 천운이 따르지 않는 것 같다. 순조롭게 잘 가다가 이게 웬 낭패냐. 그래서 이런 날 괜히 무리해서 밀어붙이지 말고 차라리 물러났다가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벼룬검 3인방을 설득을 했다라고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3인방 중에서 가장 강골이 유흥부였는데 유흥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오히려 이런 거사 계획은 시간을 끌수록 위험해지는 법이다. 공행이 연기를 했다가 중간에 변절체라도 나타난다면 이거 낭패를 볼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못 먹어도 고다. 지금 당장 칼 뽑아들고서 난이 파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끝내 성삼문과 박팽년은 거사를 후일로 미룰 것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야사 기록에 따르면 여기서 한바탕 언쟁이 벌어졌으나 끝내 성삼문과 박팽년이 후일로 미루자는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 거사는 훗날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단종실록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킬 당시 예상 밖으로 무더기로 탈주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세조도 당황해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여기서 세조도 처음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세조의 측근이었던 한명의 홍윤성 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후퇴를 했다가는 당할 게 분명하다. 이제는 못 먹어도 고다. 그냥 여기서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고, 실제로 세조가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을 만류하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자기가 직접 앞장서서 김정소의 집으로 가가지고 북방의 대오를 처단을 함으로써 결국 끝내 수양대군은 승자가 될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조는 그 특유의 과단성과 결단력을 인해서 거사를 성공시켰지만, 단종 복위파. 지난 역사에서 보고 배우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단종 복위파는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결국 절호의 기회이자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죠. 그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계획이 틀어지자 유흥부가 우려했던 대로 결국 이탈자가 나오게 되죠. 탈주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단종 복위파는 제법 세력이 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코어 충성파도 있었지만, 사실 뭐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포섭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요, 만약에 단종 복위가 성공한다 할 경우 당연히 새로 조정을 구성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충성파만 가지고서는 내각을 구성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충성파는 대부분 다 소장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연륜이 있는 그런 대장파 그룹 대신들을 포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옛날에 이제 수양대군이 정인지 같은 그런 이제 대신 그룹을 포섭을 했던 거하고 유사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충성파는 아니다 하더라도 좀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명망이 있는 대신이라면은 포섭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한 이유로 단종 복위파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김질이라는 인물이 섭외가 됐는데요. 사실은 김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질의 장인 때문이었어요. 김질의 장인이 정찬손이었고, 당시에는 이제 명망 있는 대신 그룹의 인원 중한 명이었죠. 자, 그래서 성삼문이 직접 김질을 설득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거사가 성공을 한다면은 자네의 장인을 갖다가 영의정에 앉히겠다. 그러니까 우리 팀에 합류를 해라. 이렇게 끌어들였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김질이 이제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단종 복위파에 들어갔던 건데, 딱 보니까 지금 거사가 실패할 것 같죠, 그죠? 패망의 스멜이 딱 이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유흥부가 우려했던 대로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도망치는 사람들이 결국 이런 사람들입니다. 코어 충성파가 아니었던 사람들, 순간적으로 이제 이해득실에 따라서 들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탈할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김질이 입장에서는 이젠 극심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거 딱 봐도 실패한 것 같은데, 이럴 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차라리 어떻게 하자? 배신을 하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김질이 곧바로 자신의 장인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정찬소는 이러한 일들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김질이 장인을 찾아가서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게 되면서 단종 복위파는 그야말로 대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과연 단종 복위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아시죠, 그죠? 이건 너무 유명한 스토리니까요. 자, 단종 복위파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